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루신 크신 일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의무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찬양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라는 장벽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절에 등장하는 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처럼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화롭고 크신 분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열강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어떤 계산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가슴 떨림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곡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같이 엉기니이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물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만으로 이끌어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본문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은혜이고 기쁨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 그 자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주의 처소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지금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이 넘치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찬양이 이스라엘에게, 미리암의 찬양이 이스라엘의 여인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이와 같이 찬양은 또 다른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